시편 46장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위에 드높이 있노라. 세상 위에 드높이 있노라. 시편 46장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내 앞에 있다. 심호흡을 두세 번 하십시오. 이번 시간엔 기도와 묵상을 통한 병의 치유와 세포치료, 음악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볼륨을 적당히 맞추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본 프로그램은 제가 가톨릭 신자이지만 종교원의 대화의 열린 관점으로 동서양의 묵상과 명상기법들이 나누어 있습니다. 4, 5년 전에 가까운 지인이 암으로 무기력하게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영어권에서 음악치료, 세포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병원치료와 병행하시면서 많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21세기 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양자역학 등의 모든 분야의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와 묵상, 명상이 우리 신체적 질병을 치유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신비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의 존재와 작용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큰 병원의 의사분들도 기도와 묵상과 명상을 권합니다. 이미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에서 보듯이 인간의 뇌는 가짜 약일지라도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본인 믿고 복용하면 인체 질병이 좋아진다는 위약 효과가 병의 호전에 4,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 손이 불편하니 반신불수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우들과 나병 환자, 반신불수 등의 난치병으로 고생하신 하느님 백성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어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되물어보십니다. 한마디로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픈 몸을 하느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청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야고보 사도께서도 두 마음으로 가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청하라 하셨습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기도가 효험을 많이 보는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 텔레비전만 보는 환자들과 고요한 치유음악을 듣고 주님께 기도와 묵상, 명상을 하는 환자와의 회복의 차이는 한두 달간에도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투병 생활 중에 TV를 보지 마시고 치유음악을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맞는 적당한 짧은 기도문을 하루 종일 반복하시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일정한 문구를 만들어서 자기 확신과 비주얼라이션을 하루 종일 계속하십시오. 불교 신자들은 간단한 불경을 외우면 되겠죠. 우리의 몸은 40조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변화합니다. 기도 명상할 때, 좋은 상상을 할 때와 욕을 들을 때, 화를 낼 때, 걱정을 많이 할 때 물의 세포 모양이 완전히 변합니다. 몸은 의사의 손과 약물을 빌어서 우주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 몸 자체에서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치유기도의 배경음악도 중세수도원에서 기원하는데 528Hz, 417Hz를 사용합니다. 치유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치유, 악습 제거하는 치유, 스트레스, 트라우마 치유 등등 3주 정도, 20일 정도 꾸준히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예전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십시오. 볼륨을 적당히 맞추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세상 어디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제자이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법으로 은혜와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치유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수 성심 호칭 기도, 두 번째로 짧은 만트라식 기도. 짧은 만트라식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인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을 예수 마음 호칭 기도, 성경의 치유 구절 묵상 등으로 순서대로 치유 기도를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번역해가지고 영어권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묵상과 명상을 겸하는 분위기에서 기도는 최대한 천천히 하겠습니다. 기도말을 너무 빠르게 하거나 빈말을 하는 되풀이하는 기도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느끼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안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병환이 이미 나았다고 몸과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자신이 원한 관계가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의 허물이나 과오나 죄과도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우린 어차피 부족하고 나약한 피조물이며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은총의 비를 내리십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들으셔도 좋은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분들은 하느님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시고, 개신교 신자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은총을 청하시고, 불교 신자분들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를 청하시고, 비신자분들은 우주의 창조주의 신비의 사랑을 청하십시오. 자신의 치유를 청하면 됩니다. 병원 치료는 충실히 받으시면서 기도와 만트라식 기도와 음악치료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영혼과 육신 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드레아TV의 김안드레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